네, 이번에는 시장에 있어서 좀 방향성 그리고 각각 투자자들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주식을 1년 넘게 내다 팔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달 들어서 주식을 사면서 강세장에 좀 가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에서 좀 소외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듣게 되었는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개인들이 이른바 이제 개미라고 하는 일반 개인들의 투자 집단들이 돌아왔습니다. 아, 좀 환매도 많이 줄고 있죠. 또 일간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주식형 펀드 쪽에 순유입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 개인들은 1년 내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매도 한 월간 단위로 1조 정도 수준으로 계속 매도를 했던 그들이 6월 달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6월 달 한 달만 딱 보면 1조 1,670억 어제까지입니다. 오늘 또 1,0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하여튼 이것까지 합친다면 1조 약 3,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획기적인 그런 변화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매도 급감하고 있다는 건데 6월 달한달 동안에 환매 규모가 약 3,900억 원 정도 됩니다. 역시 환매 수준도 월간 단위로 1조 정도, 많게는 1조 근 2조까지 나왔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6월 달한달 강세장 속에 일반 개인들이 주식형 펀드 등 환매한 규모 치고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환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중소형주 펀드 또는 배당주 펀드, 이른바 스타일 펀드입니다. 이런 스타일 펀드, 작은 스타일 펀드 등은 오히려 순입이 들어왔어요. 700억 원, 800억 원 정도 이제 유입됐다는 소식이죠. 또 ESL, 그 전에 박스권 장세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ESL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재 인기가 현재 있었죠. 그랬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ESL 인기가 현재 낮아지면서 위험도가 좀 높은 상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ETF 중에서도 지수를 추종하는데 지수 상승률 또는 하락률의 두 배의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 레버리지 ETF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를 현재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현재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화되고 그것이 심리로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까지 현재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것을 일각에서는 이상 징후의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장세가 본격적인 또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대세 상승 장세라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인들의 이 시장 참여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 방어력이 어느 정도 구축된다는 것이죠. 해서 그 지수 방어력이 증강된다는 측면에서 맷집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최근 7, 8년간 계속 현재 지금 펀드 시장이 위축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투자 심리 가 회복되면서 그 간접 펀드, 간접 투자 시장도 활성화 내지 정상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펀드 쪽에 순 유출이 아닌 순 유입되는 수순이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수순까지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 순매수에 그런 펀드를 기반으로 한 기관들까지 이 펀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 관점의 펀드이므로 상당히 건전성이 높은 그런 매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최근 매수는 다 미국계죠. 미국계 순매수와 그리고 펀드 쪽의 순매수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지수 상승,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쌍끌이 양매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 그 기초가 지금 일반 개인들의 시장 참여도 현재 순매수에서 한자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건전한 또 장기적인 대세 상승 장세로 연결돼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장애 내지 이상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양쪽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일반 개인들의 투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루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6월 한 달만 보겠습니다. 6월 한 달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NC소프트가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삼성전자우선주, 한미약품, 삼성전기, 네이버, LG디스플레이입니다. 이들 10개 종목의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11.7%나 된다는 것. 1개월치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데 일반 개인들이 그런 성적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승률로 봐도 대단합니다. 종합전적이 패배한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7승 3패가 아니고 7승 3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미흡한 실적을 수익률을 낸 종목은 한미약품, NC소프트, 네이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정답이냐라고 하는 의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FN가드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로 현재 매도했던 종목들을 매수가 아닌 매도했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3년간의 누적 수익률 7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과 반대 방향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측면.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년 내내 작년부터 올해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도 외국인들을 지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 2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이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삼성전자의 그 큰 종목의 수익률은 100%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 1조 원 정도로 순매수했던 것인데 오히려 약 1년 6개월간에 아모레퍼시픽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 전과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보면 외국인들의 주가 매매 행보가 반드시 우리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5월달 한 달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순매도했던 20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 9.5%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현재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나 또는 국내 현재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우량한 종목들의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전과 좀 다른 시각으로 그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각각 투자자들의 방향성 함께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VIP 투자 전략 시간이었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